김승현 한화 회장과 서정원 외무부 장관의 딸이며 서울대학대 수석 졸업생 서영민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이었고 하버드대 한인학생회장을 합니다. 취미로는 책벌레이고 직원들에게 책을 박스채로 나눠주거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벽 투기인들이 주로 하는 브라질 유도, 주짓수를 즐겨합니다. 대학 졸업 후 국방부에서 공군통역장교로 복무합니다. 아버지와 이건희 회장이 친하며 본인과 이재용은 하버드 동문인 덕분인지 삼성 종합화, 삼성 테크윈 등의 인수를 주도하여 재계 12위에서 7위까지 올라섭니다. 하나 입사 동기와 10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배우 조한선의 차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두 남동생은 구설수에 휘말렸으나 한 번도 휘말리지 않습니다. 한화케미칼과 태양광업체인 한화태세이 통합된 한화솔루션 사장이 됩니다. 한화그룹 부회장이 됩니다. 김우중이 만든 대우조선해양이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흡수합병되어 김동관이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